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 1833번째 강의로 내 무덤을 산책한다. 윤회와 순환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리학 강의, 주역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은 지난 생에, 그러니까 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생애에 자신이 살았던, 그래서 그 자신이 본인이 살았던 그 전생에 자기가 묻혀 있는 그 무덤을 지나가거나 그 주변을 산책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특히 더 많은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계속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사망한 것하고 태어난 곳이 멀지 않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오래 한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본인은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지속되고 연결되고 계속 이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외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계속 주소지를 거기에 한 곳에 묶어놓고 계속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마를 탄 사람들은 대양을 뭐 건너간다든지 대륙을 이동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양한 삶의 패턴을 지니는데, 일단은 가능하면 자기가 그한 곳에 태어난 그곳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인생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전생에서 자기가 묻혀 있는 그 무덤을 산책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지나가면은 본인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반응을 받습니다. 반응을 받는데, 그런 반응,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그러한 그 어떤 반응 자체가 워낙 그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 자체야, 현대인들은 그러한 반응에서 이게 어떻게 그러한 그 정신적인 뭐 어떤 김이라든가 낌새가 오는지를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상한 심리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어떤 뭐 생각이 난다거나 기억이 난다거나 이러한 것들, 기미들이 잡히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곳을 지날 때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은 사망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다시 태어나야 될 곳을 지정돼 있으면은 보통 49일 내에 이 새로운 어머니의 자궁에서 착상이 될 때에 새롭게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49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그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그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불교라든지 힌두교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동양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역이라든지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윤회의 어떤 의미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인문학에서는 이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이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 윤회와 순환에 대해서,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 인과응보로서 설명을 하면은 다 해석이 될수 있고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르마가 바로 불교에서 업보하고 동일한 겁니다. 우파니샤드에서 보면은 이 카르마가 바로 이러한 생명을 순환시키는 그러한 원인과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 그 철학서, 힌두 철학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과라든지 업보라든지 카르마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본인이 행동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게 바로
인과와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어떤 공통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난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90여 명이 뭐 되는 이러한 현재 인류가 그 중에서 이 지상에서 처음 태어난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 태어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식물 역시도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이미 태어났고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될 존재들입니다. 인간들도 동일한 겁니다. 단 한 번도 새로 태어난 적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새로 처음 태어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는 다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존재들은 태어나는 지역을 바꾸고 그 다음째 그렇게 지역을 바꾸면서도 익숙한 종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굉장히 집착하면 글로 넘어가지만은 글로 넘어가지 않는 동안 동물에 대한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면은 다 인간은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곳으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오고 그것 자체가 다시 태어나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익숙한 환경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생명이 윤회되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고 생명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러한 바퀴처럼 커다란 바퀴처럼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이 어느 바퀴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회의 바퀴는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마감을 하면은 죽음의 단계로 들어가면은 칠칠제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칠칠이 49를 이야기합니다. 7일 간격으로 7번 바뀌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지난 생애의 모든 것들을 털어냅니다. 다시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 칠칠제입니다. 칠칠 49,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49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칠칠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칠칠제를 지나는 그 시점에서 신생아로서 태어나는 그 새롭게 환생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이 죽으면은 49제가 되는 77제 고전까지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상하게도 49제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기억을 해내야만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무 때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이해 방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로서 태어나면은 새로운 팔자의 주인공으로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기존되어 있는 존재는 다 소멸되는데 다만 하나 살아있는 것은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카르마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난 과거에 그 사람이 삶을 살았던 패턴에 의한 인과응보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삶을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원인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이 한번 일회용이라면 생명이 일회용이라 이러면은 한번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존재라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종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바르게 산다? 그런 의미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한번 살다가 가버리면은 다시 그거 자체가 안전한 다는 그거로 끝나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 끝나버리는 것을 위해서 뭐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선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완전한 종료가 된다. 그럼 뒤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뒤에 일이 걱정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 됐을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선과 악의 마인드가 사라진다. 아주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포상과 처벌로 우리가 해결의 의미로 집약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착한 일을 했다. 선업이다. 그러면 그 현실적인 포상으로서 종료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끝나버렸다. 그리고 악업을 했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악업이다. 감옥살이 한다. 그러면 처벌을 받고 감옥 형무소 생활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사람 죽인 그 죄 자체가 현실적인 처벌을 받음으로써 끝났느냐?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카르마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처벌이 종료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도 필요 없는 겁니다. 종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의미로서 끝나는, 종결되는 사안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운명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짚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짚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면서 끝난다면 명량도 혼란스럽습니다. 나쁜 운명이라든지 불행한 운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한번 살다 끝나버리면 그 자체가 필요할 불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중병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그러한 질병이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는 겁니다. 왜? 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들고 오는 친구는 왜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보다 일찍 죽는 사람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8, 90살까지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살, 20살에 죽는 이유가 왜 나타나는 겁니까? 그런 운명의 불균형이 왜 나타나는 겁니까? 공평하지 못한 운명이 왜 나타나는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다 끝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없다 이러면 다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전제 자체가. 불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다 천국 생활입니다. 예수님 만나가 매일 뭐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지겹든 말든 간에 매일 그냥 노래 부르고 만나가 그냥 노래방 부르고 이렇게 이게 천국이라면 그게 천국으로 천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굴곡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인생 자체를 보면은. 그래서 인간의 실제 운명이라는 것은 기운이 좋지 않은 과정 속에서 진짜 어려움도 겪는 것이고 좋은 일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도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한 번 살다 죽으면 그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 현재의 운명을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현재의 내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인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선택한 운명을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 주어져 있는 운명을 살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가 내 운명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제로 주어졌던 운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자체가 강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그 운명이 내한테 주어진 겁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운명이 제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 불공평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운명이 불공평한 이유가 바로 생명이 순환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게 바로 윤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운명이 공평하면은 한 번 살다 죽어버리면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불공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서 오늘의 여러분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 죽었는 그 무덤을 다음 생에 여러분이 또 산책도 하고 그걸로 지나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른 삶의 자세를 지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집 부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가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빨간 것이 파랗고 파란 것이 빨갛다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 억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 억지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면 올바른 생각을 지니고 가능하면 바른 삶의 자세를 지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서 여러분의 우동을 지날 때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음 생에서 한두 번은 여러분의 전생의 무덤을 지났듯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무덤을 다음 생에서 여러분이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현재의 삶을 잘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